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 의해서 이제 레위기를 묵상합니다. 잘 접하지 않는 성경이고 또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 레위기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고 그 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25장의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나온 그 장부터 이제 성경이 어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이때가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 문설주에 발라라. 피를 볼때 내가 이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잡아야 되냐면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 해질 때라는 것은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몰 전과 일몰 후가 있어요. 일몰 전이 한국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제9시예요. 그리고 일몰 후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입니다. 이때는 해가 완전히 넘어가서 어둠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 해가 이제 질 때, 한국 시간은 오후 3시고, 이스라엘 시간은 제9시. 이때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상하게 저녁 때라는 표현이 없어요. 해질 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지요?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출애굽기에 보면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니산월 1월 15일 정오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재앙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지금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린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저주였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가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문의 주춧돌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 입장에서는 장자가 무너진다는 건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모세나 아론에게 내리려고 했는데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다는 거예요. 언제? 니산월 1월 15일 정오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에서 살수 있는 길이 뭐예요? 1월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은 하나님이 패스오버 되길 것이다. 그 유월이란 뜻이 패스오버 뜻이고 절은 뭐예요? 유월절을 평생 동안 지켜라. 그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정오에 내려오신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문설주에 피가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임했고 생명이 임한 거예요. 여기는 인격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인생의 실적도 묻지 않아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선하게 살았느냐 아니냐 관계없어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즉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서 생명과 저주가 갈라지게 돼 있다.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 아침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에서 해방받아 출애굽합니다. 이때가 BC 1446년이에요. 언제? 1월 15일. 드디어 출애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45일 만에 1446년 3월 1일. 다른 말로 하면 45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홍해를 거느고 마라를 거쳐서 신광에 거쳐서 르비딤을 거쳐서 45일 만에 1446년 3월 1일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시행 규칙 70여 가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주셨다고 해서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대로를 주신 거예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했거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70여 가지의 말씀을 기록된 걸 뭐라 합니까? 언약서였거든. 언약서. 이 언약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언약은 행위언약이라고 했다고. 왜 언약이 무섭습니까?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언약입니다. 행위언약이 뭐라고 했죠? 자,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트, 헬라어로 데어 케어라고 얘기했거든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쪼개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반을 쪼갭니다. 쪼갠 고개 사이를 왕래합니다. 쌍무 계약이죠. 한자로.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게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은 뭐예요? 네가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어디서 맺었습니까? 시내산에 맺었다고 해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이 된 설계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제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자, 1445년 BC입니다. 즉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 돼야 구원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 늪에 빠져봐야 돼. 내가 죄인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자를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의 결과는 영원한 저주와 재앙이었구나. 오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심령에 꽂혀야 되고 그것 때문에 통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구원자,
구원자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가 임할 때 내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아, 이 죄였구나. 죄가 왜 무섭죠? 죄는 대가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 죄를 속하는 의식이 있어야 돼. 장소가 있어야 돼. 아무데서나 하면 안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에서 해라. 죄를 사함받는 장소는 다른 데 아니라 성막에서만 네 죄를 사할 것이다. 그 성막을 만드신 거예요.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BC 1445년 그리고 이 시내산에 11개월 20일 동안 머문 후에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출발하거든요. 그 민수기는 1장에 정확하게 기간이 나와요. 2월 1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2월 1일. 그러면 레기는 뭐냐면 성막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막에서 죄를 사함받아야 돼. 그러면 자기 멋대로 죄를 사함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절차를 만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사함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면 성막이 완공된 출애굽기 2년 1월 1일서부터 민수기가 시작하는 2월 1일, 즉 한 달 30일간에 모세가 이제 만든 거예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열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시작할 때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묵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법이 번제였죠. 이 번제는 필수가 아닙니다. 번제라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이거는 선택이었다고. 자, 번제를 갖고 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번제거든요. 그럼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도 자기 형편에 따라 갖고 오면 돼요. 좀 잘 사는 사람은 수송아지. 좀 낮은 거는 뭡니까? 염소. 또 낮은 거는 양. 더 낮은 거는 쥐비둘기. 쥐비둘기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오면 돼. 산비둘기.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갖고 와요. 어디서 해야 되냐? 아무데 드리면 안 되고 성막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쓰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예식이야. 그래서 짐승을 갖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헌신이 짐승에게 전가돼. 안수라는 것은 연함을 상징하거든요. 전가돼. 그럼 이 짐승을 죽입니다. 죽여서 가죽을 벗겨요. 각을 뗍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헌신. 똑같은 게 뭐냐? 두 번째가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피를 드리지 않은 예식입니다. 재료는 뭐라고 했죠? 고운 가루. 밀을 갖고 오면 밀을 어떻게 해요? 수백 번, 수천 번 가루를 내요. 그 제사장이 만졌을 때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을 정도의 고운 가루. 뭘 상징한다고 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어떻게 해요? 다 쪼개졌다는 거예요.
만신창이었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다가 소금을 넣고 유황을 넣고 기름을 넣어서 만든 떡이야, 떡. 그게 소제입니다. 그걸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번제하고 소제는 완전 헌신을 얘기합니다. 화목제는 뭐냐? 이것도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에요. 화목은 똑같아.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 세 종류의 화목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이건 자원제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다른 말하면 낙헌제라고 하죠. 그리고 감사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서원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세 가지의 제사법이 딱 있어요. 첫 번째가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자원제 같은 말이 낙헌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 차원에서 드리는 걸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야. 자,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이 화목제는 필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려야 할 부분이 속죄제는 필수예요. 그 속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갚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법을 만든 것이 속죄제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이 속죄를 해야 돼요? 성막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필수입니다. 의무제입니다. 그런데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법이 달랐어요.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속하는 제사법,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드리는 속죄법,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속죄함 받는가, 거기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개인 일반 평민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속죄하는가,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야. 너무 세밀해.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것인가.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 받을 것인가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죄를 사함 받을 것인가. 구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오실 때 이렇게 오실까라는 어떤 속에서가 구약이에요. 구약. 왜 구약에서 이 죄를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함 받는지를 얘기합니까?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어떻게 죄를 사함 받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습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막에 와서 속죄 제물을 통해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순서가 뭐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시행규칙 70여 가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주신 거예요. 죄를 졌느냐? 어디서 속함 받아야 돼요? 성막에 와서 빈손으로 안 돼. 내 대신 죽어야 될, 내 대신 저주 받아야 될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속죄제에 관한 이제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죄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예표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 때, 첫 언약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과 첫 사람 아담이 맺은 창세기 2장 17절의 이 언약. 행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는 순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가 전가됐다고요. 그래서 사망이 온 겁니다. 이걸 어거스틴 신학자는 신학적인 용어로 정의했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원죄.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왔는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 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갚다. 속량은 뭐예요? 값을 주고 갚는 거예요. 그분의 몸을 갚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원죄의 원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속죄제는 직분에 따라 제사법이 달라요. 첫 번째가 제사장을 위한 속죄죄입니다. 왜 제사장이 먼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속죄함 받은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죄를 졌을 때 이렇게 속해야 된다. 왜? 지도자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그 가정에 대한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에 관한 오은영 박사의 뭐 금쪽 무슨 프로도 결국 아이들의 문제를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이들의 입에서 나가는 욕을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폭력을 그렇게 휘두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는 답은 부모에게 있다. 가정에게 있다. 부모의 잘못된 가정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세상 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왜 중요하냐면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지도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의 그 영적인 파급력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속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죄를 속할 것인가? 율법을 통해 제사장도 인간이지라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죄를 졌구나. 뭘 통해?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먼저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구약시대 내 대신 죄를 속하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왜? 죄는 용서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저주입니다. 죄의 대가는 무섭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는 순간 예물을 갖고 옵니다. 제사장 어떤 예물을 갖고 와야 되냐면 그 당시 짐승으로 한 사람은 가장 비싼 게 뭐냐면 숫송아지예요. 숫송아지. 첫 번째 가장 비싼 게 숫송아지. 두 번째가 숫염소. 세 번째가 숫양. 그 다음에 암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컷이 최고 비싸요. 근데 송아지 중에 수컷이 가장 비싼 겁니다. 이 말은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의 범죄가 무겁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예물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 대가로 잡아버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목을 칼로 찔러서 죽인 다음에 양푼에다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발라요. 그래서 첫 번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지성소고 성소 안에 들어가요. 이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번제단에서 잡은 그 피를 가져가서 이 휘장에 일곱 번 뿌려요. 왜 일곱 번 뿌립니까?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휘장에 일곱 번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뭘입니까? 그 뿌려진 피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시는 거예요. 피를.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할 때도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에 피를 보셨다고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를 볼 때, 피가 어느 피예요? 문에 발라진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휘장에 일곱 번 뿌려진 피를 먼저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가 아니고서는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땅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휘장에 일곱 번 뿌리는 거예요. 왜 일곱 번 뿌려요? 일곱 번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의 수 4, 동서남북.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통치하신다. 7은 완전 숫자예요. 즉, 일곱 번 휘장에 뿌려진 피를 보고 하나님은 완벽히 그 사람의 죄를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 죄, 이 뿌려진, 이 일곱 번 뿌려진 피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에 일곱 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성소에 나와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는 어디다 이제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휘장에 일곱 번 뿌리고요. 두 번째는 휘장에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분향단, 향단, 금단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분향단, 금향단, 향단 같은 말 있죠. 여기에 보면 사각에 뿔이 있어요. 뿔. 여기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분향단은 우리가 저번에 성막을 통해 뭘 상징한다고 했죠?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두 번째 피는요. 이 분향단에 있는 네 개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왜 금향단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뿔에 피를 바르라고 합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거든요. 저기에 피를 바르는 순간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분향단의 번제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피를 다 쏟아부는 거예요. 이 번제단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기억하지 않겠다. 너가 피를 갖고 와서 휘장에 일곱 번 뿌림으로 너희 죄가 속했다. 그리고 이 금향단의 양쪽에 있는 뿔의 피를 바름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여기서 나와서 이 번제단의 나머지 피를 뿌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너희 죄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너는 정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번제단에서 이 짐승의 내장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내장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와 또 가죽과 내장과 똥은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죄를 버리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태워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하는 방법이에요. 왜 고기와 가죽과 내장과 똥은 물 통과해서 진영 밖에 버리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사름도 종류가 있어요. 번제단에서 불사름은 그 사람의 헌신과 또 충성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열납하신다는 의미지만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의 불은요, 저주와 재앙을 얘기합니다. 너 머리에 너가 진 죄가 정가된 짐승은 성막 바깥에 있는 진영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저주와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루살렘 바깥 해골이라는 골고다이라는 곳에서 저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속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온 회중, 즉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속하는 방법이에요. 전체가 죄를 그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진 죄를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 율법을 통해 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구나.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게 됐을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속해라.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죄인은 사실도 몰라요. 죄라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화인맞은 양심이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깨닫지는 못해. 그래서 아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렸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조차도 축복이에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고치고 나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복음이 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닫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능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읽게 되면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이 발견되고 내 심령 속에 잘못된 각인된 것이 보여지고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여야 알아야 회개하지 갱신하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복 중의 복이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여 나이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했는데도 범죄한 줄 몰라. 내가 불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한지도 몰라. 이게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속죄해라. 방법은 제사장과 똑같다. 제물도 숫송아지입니다. 그럼 숫송아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야 되는데 누가 안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장로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숫송아지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죽입니다. 죽여서 양푼의 피를 받아요.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휘장에 일곱 번 뿌려요. 그리고 금향단에 바릅니다. 피를. 그리고 갖고 와서 번제단에 쏟아부려요. 그리고 짐승의 내장은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 나머지 고기와 이런 것들은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죄를 속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족장을 위한 속죄제예요. 족장은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열두 지파로 형성됐어요. 열두 지파에서도 각각의 족장들이 있습니다. 족장이 죄를 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죄를 졌을 때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족장이 죄를 속해야 돼요. 제물은 뭡니까? 한 단계 낮은 수염수를 갖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수염수를 갖고 와서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럼 이 족장의 죄가 수염수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제사장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피를 받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 뿔. 이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은 뭡니까? 노수로 만들었거든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여기에 노수를 입힌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황소 형태의 뿔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짐승에 있는 몸속에 있는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간에 붙은 기름을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족장, 이 족장이 앞에 드린 이 제물 있지 않습니까? 제물은 기름을 태우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몫으로 갔거든요. 이것이 이제 족장이 죄를 졌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평민이 졌을 때 속죄 방법이에요. 평민도 한 제물을 갖고 오면 돼요. 평민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요? 율법이 그 기능이에요. 율법을 듣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가서 하루 종일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 그것이 각인되거든요. 각인된 상태에서 내가 죄를 보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각인된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는 깨닫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은 암염소를 갖고 와요. 암염소 혹은 암양을 갖고 옵니다. 이것도 없었다 그러면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 갖고 오면 됩니다. 집비둘기도 못 기른다 그러면 산에 가서 들에 가서 광에 가서 잡아와야 돼. 산비둘기 형편에 따라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짐승을 갖고 오면 그 머리 어떻게 해요? 안수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짐승에 전가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발라요. 그리고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장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고기는 족장의 제사법과 평민의 제사법에서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목이거든요. 그 사람의 죄가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이 죄를 썼을 때 속죄법.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속죄법, 족장이 졌을 때 속죄법,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속했을 때 속죄법, 종류가 한 제물입니다. 한 제물이에요. 동일하게 한 제물을 갖고 와요. 한 제물을 갖고 왔을 때 반드시 뭡니까? 안수합니다. 안수는 뭐죠? 내 죄가 전가됐다.
그러면 그 짐승은 성경에 보니까 잡을 것이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죄를 속하는 방법은 그 피를 휘장에 일곱 번 뿌리고 금향단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쏟아부어. 족장이나 평면의 죄는 어떻게 하면 번제단에 다 쏟아부으면 돼요. 반드시 피가 있어요. 피. 하나님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속하는 거예요. 이때도 뭡니까? 한 제물이에요. 한 제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제물을 통해 내 죄가 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며칠 있다가 죄를 지면 다시 또 성막에 와서 죄를 속해야 돼요. 근데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의 기능을 통해 죄를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죄를 졌는데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진 죄, 알든 모르든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는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이날 1년 동안 진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이때도 뭐예요? 한 제물을 선택받아. 한 개인이 죄를 속할 때도 한 제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죄를 속할 때도 한 제물이에요. 구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라고 했어요. 실체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이 27살 때. 언제입니까? AD 27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면 BC 3년에 태어나셨어요. 3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27년에 사역을 시작하고 30년,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 그러니까 27년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 이 세례는 죄삼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거부했다고. 왜? 내가 당신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제 성취될 시간표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때 안수하는 순간 온 세상의 죄가 온 세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요 기간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후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이 시대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거든. 왜? 사가랴가 제사장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제사장이라. 마지막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안수하는 순간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 제물이 되는 거야. 이제 한 제물이 한 제물. 한 제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어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이 땅 모든 사람을 속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개인이 죄를 졌을 때 한 제물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진 죄를 속할 때도 한 제물이 필요하고 구약은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순간
예수님은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관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죄가 다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 할 때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죄. 우리의 죄도 나의 죄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 입장에서는 미래 죄까지 다 짊어지신 거거든요. 한 제물. 그 신약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한 제물. 한 제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 아니하시고. 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영원성이 없거든. 죄를 지면 또 염소의 피, 또 송아지의 피가 필요한 거야. 이건 그림자에 불과해.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이 피는 끝내버려. 이걸 영원한 속죄, 속자는 갚을 소.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왜 갔죠? 짐승이 어떻게 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죽은 짐승의 피를 제사장의 성소에 가서 휘장에 일곱 번 뿌리고 금향단에 바르고 그 피는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그 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비밀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죄제를 통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지고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